감자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즐겨보는 성시경님의 먹을 텐데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뚝배기가 아닌 대접에 담겨 나오는 감자탕입니다. 설의 마을의 청실홍실, 바로 이곳이 감자국으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바쁜 점심에는 줄을 서서 먹는 곳으로 까딱하면 감자국을 드실 수 없기에 참고하셔서 방문하면 좋을 것 같네요. 주차가 어려운 설의 마을에서 이것마저 완벽합니다. 전화하신 분 아닌가? 맞아요, 선생님.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그 마침 음식 드셨네. 감사합니다, 형님.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와, 여기 지금 들어와서 제가 주문을 마쳤는데, 오후 1시 50분인데, 이제 먹을 수 있는 감자국의 개수는 4개 중에 또 손님이 들어오셔서 2개밖에 안 남았대요. 저는 운 좋게 세이브했습니다. 저 설해마을 뭐 종종 와봤는데, 안쪽 그 갈비 파는 그 골목으로만은 가봤지 한 번 더 와서는 처음인데 또 여기에 또 성수경 씨 단골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메인 감자탕 아닌 감자국과 성수경 씨는 맛있다고 추천은 했지만 드시지 못한 그 제육볶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는 그 진하고 매콤할 것 같은 그런 감자국 느낌인데 먹어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매운맛이 강하진 않고 그냥 칼칼하면서 적당하게 누구든지 드실 수 있는 맵기예요. 맵지 않아요. 되게 매워 보이는데 맵지 않아요. 네. 이런 뚝배기만 먹다가 이런 큰 그릇에 먹는 것도 처음인데 신기하네요. 왕고기. 이게 감자국. 저희가 생각하는 그 뼈에 잔 고기인 거잖아요? 9,000원인데, 고기가, 하나, 둘, 셋, 넷, 한 네다섯 개 정도 들어가요. 꽤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뼈에 잔 고기 기준, 뼈가 보통 3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큰 거 2개 또는 3개 들어가는데, 여기는 살이 많이 붙어 있는 뼈가 한 네다섯 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살이에요. 뼈가 많은 게 아니라. 깍두기도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국밥과 잘 어울립니다. 이것도 다 살이에요. 다 살. 살은 진짜 스윗하시네. 이게 그래도 좀 얼큰하고 매콤한 음식이다 보니까 실내가 좀 더울 수 있잖아요. 땀 흘리시는 손님 보고 딱 문 앞에 가서 문 딱 열어갖고 찬바람 딱 환기시켜 주셨어요. 물 빵수 다 맛있네. 밑반찬 3종도 다 맛있어요. 근데 그 인천에서 또 검색해서 왔는데 그때 이게 젓갈 있었거든요. 또 제가 또 젓갈 킬러인데 좀 아쉽네요. 날마다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육.
딱 봐도 불향 확실하게 입혀갖고 맛있습니다 이거. 와, 진짜 맛있어요. 그 뭐야, 그 새마을식당에 보면 연탄불고기 그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그 불향이 있어요. 왜 이렇게 추천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고기도 비계 부분도 적당하게 써갖고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부위고 18,000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오시면은 꼭 드세요. 제육 진짜 맛있어요. 밥도둑이 따로 없을 정도로 흰 쌀밥을 입안으로 불러오는 마법을 부리는 제육의 매콤달콤 불맛이 여기 제육도 맛집 인정합니다. 아, 여긴 특이한 게 완전 술 생각나는 메뉴들인데 술은 또 안 판다고 하시네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물로 대신해 봅니다. 아, 고기들이 얼마나 연하면은 보시면은 다 연하게 찢어져요. 결대로 밥 하나 밥 하나만 더 주시겠어? 와 이거 찐이다 이거. 흰 쌀밥과 오랫동안 끓인 얼큰한 국물이 만나 완벽한 한 팀이 또 되었네요. 밥 하나만 더 주시고. 네, 근데 이게 감자 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탕은 끓여서 먹는 거. 아, 네네. 그거는 우리 그대로 우리 식판을 주는 거. 아, 감자탕은 앞에서 대용량으로 끓여 먹고 국은 떠서 1인분으로 주셔서 국과 탕으로 나눈 거 같네요. 아, 네, 진짜 여기는 되게 막 엄청 빨갛고 맵고 막 겁나갈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 먹으면 슴슴한 정도 아니고 전 딱 적당한 정도로 느껴졌거든요.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센스 있게 요 제육을 넣은 다음 또 응용력 좋았다. 이제 밥 넣어서 먹으면 밥 하나만 넣어주세요. 밥이요? 네. 맛이 없을 수 없는 색깔이. 와. 와. 제육 진짜. 감자국이 메인이긴 한데, 와, 이거 제육도 너무 맛있어갖고. 아, 이것도 포기하기 너무 아깝네. 와, 미쳤어. 제육볶음 진짜 미쳤습니다. 불향 입혀진 매콤달콤 부드러운 고기와 그 고기를 만들면서 나온 고추기름으로 밥을 비벼 먹는데 이렇게 만족감 높은 제육볶음 또 오랜만이었네요. 이거 인도 간다는 느낌으로
감자국은 끝났으면 국물은 또 나오나 봐요. 그래갖고 또 사장님 또 따뜻한 마음이 제육을 시킨 손님한테 또 국물만 이렇게 따로 주셨어요. 이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그 설에만 오면 또 주차 같은 거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청실 홍실은 주차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게 또 점심시간이 지나면은 또 감자국을 못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에 여의도에서 부랴부랴 와서 저는 세입해서 먹게 되었는데요. 감자국이랑 조금 먹으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막 맵고 강렬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매운 것 때문에 뭐 불편함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살이 되게 연해요. 살결이 다 찢어지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양 많은 것도 중요한데 양이 되게 푸짐하게 나오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제육볶음에서 이제 감동을 받았네요. 그냥 뭐 한 점 먹으면 그냥 소주 생각나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진짜 술 팔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먹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밥 비벼서 먹으면은 뭐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은 성시경님 덕분에 성시경님과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 나눠요. 안녕.